최근 증권사별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줄줄이 스스로 영원을 선언했는데요. 증권사들의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에 가입자가 몰리다 보니 은행권의 IRP 신규 가입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가입자 유치를 둘러싼 증권과 은행의 치열한 경쟁이 한층 불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은행에서 가입을 했지만 ETF 같은 다양한 상품에 직접 투자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증권사를 택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 증권업계는 기존 은행 고객을 뺏어오기 위해 수수료 무료를 선언하며 박리담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증시 상승률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금리 대비 상승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투자 수익률이 수수료 무료를 선언한 이후에 전보다 5배 늘었어요. 신규 가입 고객 수가. 증권사로 고객이 몰리자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IRP 신규 가입자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올해 매달 평균 6만 5천 좌 가까이 늘었지만 지난달에는 절반 수준인 3만 4천 좌에도 못 미쳤습니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안전한 정기예금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수수료를 없애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자금인데 나 원금이 까이는 게 싫다.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저금리가 길게 이어지고 또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이 생기고 그러니까 최근 들어 연금이지만 투자를 하자라는 분위기 만들어진 거예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개인형 IRP 규모는 38조 6천억 원입니다. 은행이 68.5%, 증권사가 23.6%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지금 추세대로라면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